Yo, what's up, guys, and welcome back to Shaky Interior, back with another video. And we're back with some more Run. You know, it's been quite a while, and I've been missing it, even though I've been watching the older episodes. You know, we still got like 30 episodes left. So we're going to be watching this Run, episode 125, K-Ham special. You know, it sounds like it's going to be a meaty episode. But either way, let's... Either way, let's go. And so, you know, I was debating on kind of rearranging the episodes or just go with the flow. And everybody, and the majority, everybody said, you know, go with how it is. So that's what we'll do. But yeah, let's go. I'm watching you. 보시면은 지금 뭔가 엄청난 얼굴에 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엄청난 분의 햄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있습니다. 뭔가 스물스물 엄청난 자, 게스트 냄새가 나는데요, 지금. 백햄이라 써 있거든요. 백햄. 데이비드 백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So, you know, Suga is not involved in this episode. He's recovering from a shoulder surgery. So, while this was filmed, so that's why he's. It's all right. I see. Ham. Wait. Ham special. Let's see what is this. Domestic pork consumption is decreasing due to COVID-19. Thus, K-Ham is produced to consume unpopular parts of the pork. All right. Divide into two teams. Today's special guest will be the judge. I've seen him. 그냥 다 같이 힘 합쳐서 맛있는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도 부족할 판에 3대 3을. 네. 여러분들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네. 와우. Godfather. Godfather. Cooking. 야. 요리계 Godfather. 저희가 사실 그래미 갔을 때 이렇게 안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떨려요. Censored. 자. 한국 요리의 아버지 Father of Korean cuisine 한국 모든 요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The father of all Korean dishes 와주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백정원 와우 너무 거창하게 해서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듣네요 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방 점검부터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먼저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데 이게 내 얼굴이 들어가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얼굴이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우리 한돈동관에서 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홍보하는데 김호 씨 도와준다고 그래요. 아, 물론이죠. 이 햄을 갖고 경쟁을 한다고 들어갔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도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상품을 네. 내가 좀 준비를 해서 나의 프라이즈라는 증거로 딱 남길 수 있는 Favorite apprentice. 네, 백종원 이름이 들어간 칼. 오! 아직은 희귀템이 wow. 이게 나중에 판매할 거죠.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오, 진짜요? 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 칼 홍보하라는 거 아니에요. 큰 칼인가요? 큰 칼? 큰 칼. 세 명씩이니까 세 개 준비하고. 야, 이거 뭔가 그래도 경쟁을 해야 재밌을 것 같아. 범이 형, 우리 팀 이겨도 괜찮겠어? 아, 뭐, 너 말 조심해라. 야, 이렇게 되는구나. 조심히 이쪽이지. 네네. It's Jin. Jimin and V versus Namjoon, J-Hope and Jungkook. All right, so straight off the bat, I think this team will win. That's just mine. 네, 이렇게 제가 중간에 그래도 우리 햄을 우리 한돈을 위한 햄을 홍보를 위해서 지금 요리 경연을 하는 거니까 중간 중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very objective 요리 팁 좀 주면서. 그런데 나도 달려라 방탄을 좀 보고 있지만 요리 팁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큰일 납니다 진짜. 방송만 보고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편집. 아니 지금 당장 대파 까는 것부터 쳐다봐야 돼 지금. 아 큰일 났어요. 일단 오늘 공정하게 내가. 네. 알겠습니다. That's all that you would want. 달려라를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방탄. 아 이거 또 영광스럽게 달려라. 아 저희가 영광이죠.
자, 그럼 정말 고맙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달려라. 화가. Okay, he's a really light soul. I don't know if that's how I can properly explain it, but he's a you know, it's nice. I like his the energy that he's brought here. Let's go. 준비하시고 위생 다 준비 다 됐으니까. 네네. Okay, wait. Let's see. So we got ham and potato stew for RM Jihyop and Jungkook. 준비하시고. And we have ramen plus ham plus rice for Jinji and V. Okay. 다 준비 다 됐으니까. 네네. 자, 한돈 농가에서 시작해 주세요. 자. 자, 감자 만다. 감자, 양파, 감자를 씻어 주세요. 감자 씻어 주시고. 이 몇 인분을 해야 되는 거야? 형, 2인분? 여기 혼자 쓰는 데가 아니에요. 2인분인가? 물은 왜 그램으로 표시돼 있어? 선생님! 네! 바로 이렇게 쓴다고? 바로 물어봐요? 물이 그램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거는... 세 컵! 컵으로 하면 되잖아요. 컵은 여기서 컵은 종이컵 얘기하는 거예요. 세 컵은 거의 보통 이거 하나면 세 컵이에요. 하나면 세 컵이에요? 네, 거의. 까마늘 한 큰술! He knows his things. He knows his stuff. 백쌤 한 큰술이 이 정도 맞나요? 너무 많나요? 이런 질문까지 해서 그러는데 한 큰술 이 정도면 되나요? 아 이거 내 방송을 안 봤구나. 아~ 이거 재밌는 얘기 해줄게. 네. 내 방송을 안 봤. 이것도 한 큰술이고. 네. 이건 한 큰술. 한 큰술. 혹시 칼 어디 있어요? 이건 한 큰술. 한 큰술. 오케이 알겠습니다. That's one spoon. 이건 한 큰술. 한 큰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국 라프. 왜? 진아 괜찮아요? 뭘? 준비됐어요? 뭘?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얘요. 뭐 내 공식 그 장면에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백미. 밥 하는데 고민하는 거? 네. 선생님. 네. 이거요. 그 5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나요? 이렇게 자르나요? 여기 이렇게 표시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아, 항상 햄은 이렇게 뭐 몇 개 기준하면 이렇게 썰어야죠. 선생님, 쌀은 찬물로 씻는 게 좋나요?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나요? 미치겠다. 나온다. Come on, Jimmy. 이게 봐. 이 손이 되게 잘 안 돼.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이 끝 구멍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 오케이, he knows his thing. Because, you know, he's just a really, really good chef. So. 아 별걸 갖고 다 리액션 나오는데? 야, 한 번 더 해줄까? 야, 우와! 이거 자주 와야겠구나. 이런 걸 갖고 내가 대단하죠? 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수제자 된 것 같은데. 쌤, 햄 잘 빼는 법이 있나요? 아까 여기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 그래요? 서로 관심 아예 안 갖고 보고. 아까 저기서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되네. 선생님. 쌤, 여기 담아서 웃기면 되나요? 선생님! 선생님! 백쌤, 선생님! They need me so much. 일단 재료를 준비합시다. 나 양념장을 먼저 할까? Honestly, I would too. You know, just one thing. It's never wrong to ask, everybody. It's never wrong to ask. Don't ever feel like you're asking too much. Because asking means you're trying to learn, all right? Anyone who tries to discourage you from asking, it's no. If you have something in your head and there's someone that's, you know, knowledgeable in a certain area, definitely ask. Ask away. 아니 양념장 내가 할게. 형이 알아. 내가 그럼 썰게. 자, 간만에. Let's go, let's go. 감자 씻어 주시고. 오케이. Potato peeler.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좀 더. 오케이. 선생님, 대파가요. All right, so what I like is if you look at Jin, after each word he says, he's kind of like smile laughing. Okay. 선생님, 대파가요. 그 국물 낼 건데 흰 부분을 쓰나요? 둘 다 쓰나요?
초록색을 이거 데코형이라 초록색이 좀 더 낫나요? 데코만 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네, 맛도 나야 되는 거 섞었어야지. 일단은 뿌리부터 자르고요. 얘는 다지고 그러면 데코. 아니 다지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자르고 이렇게 딱 뿌리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 아까우니까 더 최대한 이렇게 와서. Don't waste it. Yes. 아주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칭찬받았다. 야, 저 섞었어요 섞었어. 이만큼 앞에 이만큼 파란 부분 이만큼. 알겠습니다. 수제자 된 것 같은. Manual labor. 먹고 싶은. This is why I actually prefer. Sorry, I'm not trying to pause too much, but that's why I prefer peeling carrots. All right, because you can like hold it and it's just so nice. Like it just goes the whole way. You can just like. But with potatoes, it's like. 두 장이면 두 장 이렇게 약 최대한 얇게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두 장 먹고 싶으면 두 장, 세 장 먹고 싶으면 세 장. 세 장으로 하겠습니다. 욕심이 좀 많네.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 장 말고. 오케이 두 장 이상. 두 장 두 장. 오케이. They're vibing. 아 실력은 없는데 파이팅만 넘치는구나. 어. 손 조심. 시작 10분 만에 저희를 파악하셨는데요. 아 이거 방송의 편집임이구나. 달방 보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굵은 고춧가루 두 큰술. 아 저희 사실 최종 병기 휴가형이 없습니다. Yeah, sugar is missed. (웃음) 다 했으면 저 주세요. 아, 호비 형 뭔가 그리고 형 그 햄 하나 다 했으면 저 주세요. 아. 호비 형 뭔가 그리고 형 그 햄 하나 해서 봉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봉지해서 봉지 하나 봉지 세팅 이거 다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잘게 잘게 그냥 이렇게 썰 라면에 되나요? 넣는 거로 이거 넣고 나서 제가 라면에 파를 안 넣어봐서 왜 파가 너무 조금인데 좀 더 넣어도 되는데 더 할까요 자 그냥 음력 시사 계속 시사에 대한 논란이 맞아 맞아 음력 시사 계속 시사 한번만 넣는 거 알겠습니다 아, 많이 넣는구나 너 밥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지 하긴 우리 그 연습생 때 밥은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워낙 또 밥을 잘 만들어서 경국이 담당 아니었어 네 제가 밥 만들어 쌀 제가 했었어요 아 너였구나 맞다 맞다 워낙 또 이제 이게 마법의 손 두께가 오, 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Rice cooking expert 느낌 좋아? 어 느낌 좋아 지금 느낌 좋아? 굉장히 좋아 지금 부드러워 한번 맞아볼래? 어 좋아 좋아 이게 으깨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 먹는 사람이 뭔지를 몰라야 돼 아 그럼 많이 으깨야겠네요? 그렇지 엄청 으깨야 되나 보다 이게 약간 이렇게 포인트 에 햄인지 모르게 햄에 있는 감칠맛이 완전히 싹 나와야 저쪽은 뭐야? 궁금하다. 모르겠네. 궁금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싸나운거! 경쟁 아이가 경쟁 쳐다보지 마라! 햄도 깔아야 돼. I love when Jimmy talks like that. For stew. 햄 깔아야 돼, 여기에. 어. 뒤집게. 잠깐만. 이 정도면 되나? 맞아. 아, 이거.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칭찬 받았어요, 지금. 자, 든다. 종과 든다. 응. 든다. 응. 아니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냥 넣으면 되지. 그럼 든다. 누구 있다 지금? 누구 있어? 어. 응원해. 어 누구 있어? 오케이. 야. 씨. 야, 우린 거의 끝났는데? 야, 우리도 거의 다 끝났어. 아니 거의 시작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물 얼마 안 나요? 컵 어디 있어? 내 컵 야 컵이 700g 700g 자 일단 이거 500 500일 거 아니야? 하나 아니야 하나 다 넣으면 500이지 500 하나 다 넣으면 그러니까 이게 500이잖아 500하고 200 더 500하고 200 200 이런 건 감 셰프의 감 그렇지 우와. 물은 감이야 그렇지 물은 감이야 And they're winging it you know but they got the measurements right so you know they can go by like an eye test I suppose All right let's continue Okay 좋아 잠깐만 한번 네. 한번 점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자 백쌤 칭찬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답니다 저희 That's my 끓어오르면 간을 봐서 약간 살짝 슴슴하려고 그러면 돼 그러면 이게 국물 쫄아야 되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에 감자를 으깨줘야 되는데 오케이 아 먹을 때 아 먹을 때요 아 으깨질 정도로만 하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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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완전 물러질 때까지 보기에 좋지
이건 용도가 뭐지? 이거 그냥 이거는... 밥이랑 먹는 거? 네, 그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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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도요. 오케이 소리 들어봤어요? 제 거 딱 보시면 이거 제가 오케이. 치울게요. 네. 어? 어 그래. 오 마이 갓. 치우는 담당이구나. 치우는 담당 중요하지. 위생은 비가 제일 좋네. 태영아 건드지 마 나가 있어 너네. It's the fact that you can see how everybody kind of lights up when they have an interaction with him. It is very nice, and you know BTS they can really make someone feel comfortable and at home. And you know that's why I think you know this works so nicely because you know he brings that nice aura with him, and of course BTS being the wonderful people they are, it just blends well together. 자 listen. 선생님 왜? 아 이제 건드지 마 나가 있어 너네 거에. V don't touch. 선생님 왜? 이거 온도가 얼마 정도 돼야 적당한 건가요? 연기 살짝 날라 그럴 때. 아 지금 햄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거 한다고 온도계까지 꺼내고 그래. 아 하래요. 아. 난 온도계를 안 써봐서. 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도를? 감이지. 손가락. 아 오케이 감. Feeling. 아니. 아. 소세지 좀 넣어도 돼. 조심해서 튀어. 소세지 너무 불이 세면 겉에만 타니까 불을 약간 줄여버려. 살짝 줄여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기름에 튀기듯이. 국물이 반 정도 졸아들면 기호에 맞게 간장을 추가해 간을 맞춘다. 감자가 깨질 정도 끓여 완성한다. 끝나. 끓이면 이제 약불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부으면 돼. 아.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그래서 약간 간이 부족하면 그때 간을 좀 더 해버리면 돼.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제발. 이 햄을 으깼기 때문에 햄에서 거의 웬만한 맛을 다. 아,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맞아, 햄 들어가면 다 맛이. 이제 약불로 줄여. 맞아. 물 한 번씩. 오, 센스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센 불로 계속하면 감자가 덜 퍼지고 그죠. 그냥 국물만 날라가. 국물만 날라. 근데 알아서 줄이네. 그래 이제 뚜껑 날라 딱 이제 덮어놓으면. 의외에서 요리 센스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네. 실력은 없는데. 좋아하는 할 수도 있잖아. 아니 이렇게 좋아하면 잘 선생님만 잘 만나면은 뭐. 이따가 면에는 하나만 넣으면 돼 소세지. 면 하나만요? 면 하나에 소세지 하나만. 소세지 아 소세지 하나만 할까요? 소세지 큰 거예요. 얘가 잘 됐으니까 얘로 할게. 달걀이 포인트. 달걀. 결혼으로 이 기름. They're doing great. Both teams are doing great. 여기다 하려고. Teamwork makes a dream work. 쪽을 싹 들어주면 기름에 지글지글지글. 기름 위에다 띄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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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띵이 형 이제 나이 달걀 한 판 됐으면 달걀 잘 조용히 해. 엄청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어, 저 그거 자주 종종 써먹습니다. 아 이거. 예. 아 그래. 역시 통하셨군요. 난 엄청난 기술. 저거 간장 계란. We have something in common. 방법에 해먹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 간장 끓일 때 간장 간장 계란 봐. 간장 살짝 넣어서 살짝 간장 눌릴 때 너 왜 자꾸 아는 척 하는 거 같은데 자꾸 말 따라하는 거야. 진짜 아는 거야. 아니, 진짜 아는 거야. 응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간장이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옆에 빈 공간에 끓였다가 섞어줘. 맞아 맞아. 눌려서 됐어 됐어 나이 저 지 저러다 노른자 깰까? 저러다 노른자 깬다. 자, 달걀 빼. 자, 달걀 빼. 아바타 아니야, 정도면? 선생님. 이제 햄도 익으면서 왜? 점점. 저희 엄마가 요리를 선생님 보고 배웠다는데. 혹시 끝나고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끝나고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보고 해달라고? 저희 사실 저도 부탁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사인 부탁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 부산에 전체 사인 부탁 처음 해봅니다. It's the way he's standing all straight, all focused, all respectful. is needed to go home. 아니면 집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 물 끓어? 네, 끓습니다. 여기 그 중요한 거 잊어먹을 뻔했네. 중요한 건 물 끓을 때 햄하고 소세지 넣어서 그 국물에 햄하고 소세지 형, 맛이 제가 들어가야 계란 돼. 다시 할까요? 알죠. 백쌤 수제자인데. 계란 제가 다시 할까요? 누가 수제자라고 그랬대? 아, 방송 나올 때마다 수제자 얘기 항상 나오더라고요. 계란 모양이 하시는데. 다 수제자라고. 다 수제자라고 하죠. 하나 더 해봐요. 요리가 뭐야? 궁금해. 나? 어, 야, 괜찮은데? 아, 인정입니까? 야, 근데 원래 우리 이렇게 순조로웠나? 글쎄. 항상 나도. 우리끼리 하면 진짜 막 약간 불안하긴 해. 난리 났었는데. 자, 나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
와. 와. 신기하다. 와. 맛있겠네. 조심해. 형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어, 진영 지금 완벽해요, 지금. Look at them using these kind of techniques. 햄은 근데 부위가 wow. 기본적으로 어떤 부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햄은 뒷다리나 앞살 통햄을 쓰는 건데 이제 이 햄은 갈아서 만든 고기에서 아. 이제 이 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농가들이 힘든 거 뭐냐면 농가 한돈 농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 뭐 먹어요? 삼겹살이나 목살이죠. 그렇죠. 삼겹살 목살. 그러니까 삼겹살 목살이 주로만 먹다 보니까 부위가 남는구나. 그렇지. 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정육점에 가서 일반 그냥 일반 찌개나 일반 요리할 것도 삼겹살 주세요, 목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뒷다리 살이 거의 많이 남아요. 싸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햄을 많이 먹는 문화인데 우리는 보통 삼겹이나 그죠. 목살을 많이 구워 먹잖아요. 생고기. 그래서 이제 불균형으로 소비가 되니까 사실 뒷다리 살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사실 돼지를 많이 키워서 한 마리가 통째로 막 소비가 돼야 신나서 그렇죠. 돼지를 기르실 텐데 그게 자꾸 뒷다리가 적체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이제 햄까지 만들었는데 와, 좋은 Yeah, great intentions. Since BTS is actively promoting this ham. Wow, really. 적극적으로 이 햄을 홍보해 주니까 아마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고. That's great.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가네요.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백쌤 생각보다 왜 좋았어요, 그게? 나? 왜? 어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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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his little delayed reaction. 아니, 백쌤 생각보다 왜 좋았어요, 그게? 왜? 어우, 되게 커 보이셨거든요, 사실. 아니, 왜소하다고 그러면 되게 작아 보이지. 저는 좀 말랐다고 얘기해. 저는 어깨가 진짜 거예요. 넓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벗으면 넓어요. 생각보다. 벗어 주실 거예요? 아니, 아니. 어. 괜찮네. 어? 라면 끓일 때 물 끓기 전에 스푼 넣습니까? 아니면 끓고 나서 스푼 넣습니까? 끓기 전에 넣어야지. 아, 끓기 전에 넣어요? 어? 끓기 전에 넣는다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개인별로 다른데 나는 원래 무슨 부대찌개 아니야? 스푼부터 넣고 끓이는데. 선생님 라면 면 넣으면 냄비 뚜껑 닫습니까? 아니면 열어놓으세요? 열어야지. 아 열어야지. 아 미안하다. 왜 열어야 돼요, 태현 씨? 맛있는 냄새 펄펄 나오고. 그치? 좋아하지, 냄새. 게임방 가면 옆 사람도 그 갑자기 그 냄새 맡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주문해서 같이 먹어야지. 정신을 더 수월해주고 그렇지, 더 많이 팔 수 있는. 맛이 맞지. 진짜 빠게티 할 때 어떻게 드세요? 물 그대로 놔두시죠. 나는 그 센 불에 졸여버리죠. 그죠? 선생님, 탕수육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 함부로 얘기 못해요. 아, 중요하지. 이거는 잘못 파가 너무 갈려있어. 이거는 대한민국. Oh my god. You can hear the epic music in the background. 아, 중요하지. And then, 이거는 잘못... It's a matter that is relevant to value and belief. 파가 너무 갈려있어. 이거는 대한민국 여론이 바뀌는 문제예요. 혹시 민트 초코 드세요, 안 드세요? Okay, this is huge. Mm-mm. No mint. 다 방해하시는 걸 처음 봤어. 아니 안 드시는 것 같아. 내가 봤어. 아니 안 드셔. 나 방송에서도 덮여서 못 본 것 같아. 아니 내가 드신다 말고요. 백쌤 그럼 피자에 파인애플 호불호. 피자에 파인애플. Okay, okay. This is another one. So no mint and pineapple and pizza. Huge yes, yes. W, yes. Y, yes. 아니 이거를 해외 인터뷰에서 받았는데 아 나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해외 인터뷰에서. 아 이게 미국 나가도 이 질문을 꼭 해요. 피자에 파인애플 먹냐 안 먹냐? 선생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선생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앞에 지적 거에 따라서 건빵 1분에 8개 불가능. 가능 불가능. 야 진짜 초면에 너무 실례 아니야? 아 근데 얘 오늘 계속 와 하루 종일 미치겠다 이거. 처음 만난 사람 말이 건빵. 아, 왜 이렇게 웃겨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They're making him laugh. I like it. 오케이, 자. 와우. 완성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오, 형 진짜, 오. 와, 진. 진. 야. 최선 다했습니다. 야, 밥 한 공기 뚝딱이야,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밥을 그냥 훔쳐서. 그냥 짜글이 그냥 뿅. 야! 이게 뭐야? 지민아, 클라스 있다, 클라스 있어. 아, 이거 있어. 오리지널 그 백햄이구나.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 약간 꽃 모양이거든요.
Okay, so this is the recipe. You know, if you want to recreate this, you can save this. Two canned ham. You know, it didn't it actually didn't look like it was that difficult to make, so maybe something for someone to try. Or have you tried it? 아니요, 됐는데. 어, 시작했어. 보세요. 잠시만. 하이라이트잖아. 하이라이트. 밥 식는다. 저 안에 이제 어떻게 식어요? 아, 이게 식는다고. 우리 라면 빨리 하세요. 우리 라면 분다. 야, 음식 식어, 음식. 자, 태영이가 만든 밥입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돌 나오는 거 아니지? 자기가 해놓고도 좀 신기한 거야, 지금. 찰진 밥은? 맞나? 아니, 제가 처음 해봤대요. 밥은 물량은 백쌤이 거의 맞춰주시고 밥은 저 밥솥이 해준 거라. 아니, 손은 자기 손으로 했어. 밥물 맞출게. Oh my god. 손맛! 오케이, 태용이 손맛. 지금 저 봐봐, 미간 봐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태용이 되게 코담당이라 잘할 거야. 태용 그냥 탁 담아가지고 오는 게 원래 제일 맛있다. 아, 빨리. 야, 나 죽는다. 오케이. 제가 욕쟁이 할머니 버전으로 해줄게요. 아이고. 밥을 담 담았어. 밥을 담 담았어, 왜? 말은 그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어. 디테일하다, 좋아. 대리왕은 보겠습니다. Oh my god, these guys are so funny. 일단 데코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와우. 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좀 맞췄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 라면에도 끓일 때는 햄을 좀 튀기듯이 바삭 해야 되는데 잘 튀기고 이게 좀 색깔이 허여물고 나면 맛없어 보이는데 달걀 후라이 이렇게 튀기듯이 일단 만점에 가깝다. 일단 만점에 가깝다. 백호는 일단 만점에 가깝다. 저희도 안 먹어봐가지고 궁금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햄을 이렇게 띄어서 먹는구나. 잘라가지고 그거 이따가 농담이 아니라 이 라면 국물에다가 튀기듯이 익힌 달걀 흰자를 같이 먹어야지. 아, 어, 군침이. Yeah, exactly. The way he's talking about the food is making my mouth water as well. I'm like, And you know, he's taking his sweet time. 침소리 들렸어요? 아, 배고파. 야, 너무 고프지. 미칠 것 같아. 롯데야 뭐. 야, 면치기 소리가 아주 그냥. 어, 보내줍니다. 아, 신기해. 영상 보는 것 같아. TV 보는 것 같아. 유튜브다. 괜찮나요? 아. 일단 고개를 끄덕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That was a nod of approval followed by a thumbs up. 오케이. 궁금한데? 아, 저희 입맛에는 되게 맛있긴 했거든요. 어떻지? 자, 그럼 밥이랑 먹어야 돼. 네. 일단 국물의 농도. 오, 이거 봐, 여기 기름이 싹 좋아. 약간 농도가 감자에서 나온 전분으로 약간 건축해져야 돼. 그래서 건축. 찌개처럼 국처럼 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잠글잠글잠글. Okay, that's good. 약간 이렇게. 오, 감자. 와. 와. 으깨지 잘했어. 으깨질 정도가 돼, 이렇게. This is the most important. Oh my God, the smile. I don't know. Is that a good smile? Is that? 이건 항상 방송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말씀이 웃는다. 정말 맛있다. 여기서 손이 휴지로 가느냐. 이불로 가느냐. 맞아. 두 번째, 어, 잘했다가 나오느냐. 아, 야, 휴지 치웠지. 아, 한입 벗으셨어. 아, 진짜 방송 보는 것 같아. 맞아. 굿? 오, 아, he got that too. Yeah. 아니 밥도 태영이가 한 거잖아. Good job, guys. 어, 밥은 완벽해. 야, 태영아 완벽했다. 진짜 밥은 아우 내가 그 평가를 아 밥은 저 너무 완벽해서 내가 밥을 평가 안 했어요. 너 태영이 오늘 내가 도와줬잖아. 어. 아. 평가 안 했어요. 너 태영이 오늘 내가 도와줬잖아. 어. Oh my God, the change in a millisecond. 이거는 오리지널 햄 번외편 썸을
사실 근데 굽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보다 조금 더한 경우여가지고요. 굽기가 적당했어. 위에 뿌린 파슬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His the amount of 적당했어. Pride he feels right here. 위에 뿌린 파슬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걸 데코 담당이 움직였어. 옷색깔부터 이미 지금 파슬리야. He's wearing the color of parsley. Human parsley. Perfect. Perfect. You can't beat perfect. Wow. 다만 눈에 거슬리는 달걀이. 아 이게 옆에서 보시면 안 돼요. 위에서 보셔야 돼요. 위에서 이제 꽃다발. 꽃다발이. 그래도 눈에 거슬려. 이 doesn't like the because it's so 먹어 먹어 한 번만 먹어 이거 먹어 oh yeah oh my god 오야 맛있다 맛있다 햄이 야 it looks amazing honestly they've all done incredible good job everybody. Yeah. 도와드릴 거 없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으깨 주면 으깨서 했던 거구나 칼질 fried rice? 이거 쓰는 거 능근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으깨면 백쌤 칼 받고 싶다 아 나도 네, 마음의 결정은 내가 하긴 했는데 아 진짜요? 쌤 저 여섯 명 그냥 다 주면 안 돼요? yes 솔직히 좀 너무 약간 멤버들끼리 약간 좀 부러워 시기 질투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왕 여섯 개 I love these guys with all my heart. Oh my lord. The combination of Tae and Jimin. You know, Jimin is like, yeah, he's agreeing with Tae and is like, you know, if some of us don't have it, we can get jealous. 풍지풍파를 일으키고 가야지. 자, 햄을 넣고. 자, 여기다가 파, 파 좀 넣어주고. 예. 파 기름이랑 햄 기름 동시에 내는 거예요. J-Hope. 이거 되게 간단해. 여기다 밥만 넣어도 맛있겠다. 맞아, 그거예요. 다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햄하고 파가 약간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하는 게 포인트. 성질 급해서 지금 바로 넣어버리면 맛이 안 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한쪽으로 밀어. 이게 좀 있어 보이는 거야. 남이 볼 때는 딱 이쪽으로 밀고 달걀을 딱 까서. 와. 이거 누가 볼 때 싹. 아, 이거 있어 보이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예. Yeah. 여기서. 스크럼블. 우와. 아, 이건 우리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밥 네. 그냥 편의밥 넣으면 되는데 해놓은 게 있으면 어 이거 진짜 쉽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yeah it looks amazing tip 접시에 담을 때 그냥 담지 말고 거기에다가 아, 이건 그래서 뭐, 그렇지 모양 잡는 거. 네. 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햄 밥. 오케이. 파. 달걀 파. 파. 달걀 오. 이것만 딱 들어가서. 벌써. 근데 간이 다 돼 있다는 게 신기해. 진짜 맛있어요. 우와. 딱 볶음밥 그 자체다. 신기하다. 자 오늘. 정말 막상막하의 실력이죠. Almost a tie. That means there's a winner.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일단은 마음 같아서는 네. 사실 이 우리 한돈농가로 해서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주니까 다 주고 싶지만 승부니까. Yeah. 내가 진짜 요새 방송에서 진짜 제자들을 수제자들한테만 주는 건데. Only the best students can get these.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수제자 인정되는 그렇지, 겁니까? 그렇죠. 이걸 받으면 수제자 그래요. 와, 이거는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랑 정국이 손 잡아주시고 우승팀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죠. 아, 그러면 될까? 괜찮아. 기도해, 너네. 야, 아, 저도 돼. 야, 졌어. 저도 되는데. 야, 좋은 기회. 잘 싸웠어, 졌어도 잘 싸운 거야, 이거는. 저희가 올해 들어 정말 우리가 가장 떨렸던 순간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그래미 발표. 에? 아 맞죠. 두 번째. 아 어디 그거에다 비교를. 지금 바로 이 순간. 즐거운 순간. 눈 감아. 눈 감아. 자 오늘의 승자는. Oh, it's a team that wins. It's not individuals. So, I think that V's team won. But then again.
Maybe. Oh my god. I don't know. It could be Jungkook's team as well. I mean, it both looks amazing. Yes, yes, this is, that's the perfect, because they both deserve it. Let's go. you got them. 아 윤경은 못 봤지. 윤경 아니야 아니야 7개 아까. 아 he brought 7. Let's go. Yes. All right, that's amazing. 와 이건 진짜 꿀빵. 프리 라이트. 야 꿀빵 나가 뭐야? 야 이건 솔직히 좀 그래. 솔직히 윤경 이건 못 치지. 야 와 칼은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에이 뭘 대박이야. 더한 것도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농민은 아니지만 농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아 정말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 아, 아 나도 도울 테니까. 내가 도울 게 뭐 있겠어. 자,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참 인연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진짜 영상으로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쵸. 저희 요리할 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실제로 뵐 거라고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백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던 게 이게 음식에 대한 그 진심과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음악과 이제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은 거기 되게 많이 진심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백 선생님 오늘 보면서 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뭔가 많은 대중분들이 백쌤의 진심을 아 이렇게 아셨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오늘도 좋은 치즈로 이렇게 네. 네, K햄으로 뭔가 또 무엇보다 사실 이 주인공이 이제 백햄인데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저희도 사실 돼지고기 먹자고 할 때 사실 보통 삼겹살 먹살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개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되게 낭비되는 부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백종원 대표님이랑 해서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나온 거니까 정말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용하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죠. 예, 네. 너무 충분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l said, everybody. 요즘 정말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예. 예, 본인들도 알겠지만 그렇죠. 모든 국민들 It applies to today as well. 정말 힘이 되고 있어 방탄 때문에. 아유. 왜냐면 외국에 우리를 참 다시 알릴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고 너무 고맙고 내가 무슨 갑자기 진지하게 이러기는 하지만 아 진짜로 이거 진심이야. 아 너무 감사해요. 나 정말 네. 고맙게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더 방탄의 음악 세계를 더 알려주고 더불어서 우리 K-푸드도 좀 잘 알려주시면 네. 물론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달려라 외쳐주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나 이거 영광인데 자 달려라 방탄. 아 thank you guys. Wow, that was actually an amazing little collaboration there. And you know, we got some heartfelt messages here at the end. I'm sorry if you see me stretch my body out or, you know, do this because I've slept like 2 hours because I'm fixing my sleep schedule. That's why my uploads have been late, but you know, I gotta fix it. So I gotta sacrifice some sleep today so I can go to sleep very, very shortly. But I wanted to say real quick what J-Hope said was true, you know, because they... You know, when you find people that are equally invested into the craft that you are in, even though it's a different field, you can sense that just by looking at each other and kind of feel the same sincerity and the same love and passion that you have, that they also have for their, you know, respective professions. And there's a lot of respect here, but the respect isn't suffocating, all right? Because there's respect in a way where... It creates like this awkward mood, but there's also respect in a way where, you know, everyone is having a great time. And this is where I see here, you know, they both BTS and, you know, Baek, they respect each other. And, you know, what he's doing for the Korean farmers is also very commendable. I really, really respect that as well because, you know, the people that got hit in business side of things due to pandemic is mostly... the smaller, the farmers, the small businesses, they're the ones that got really hurt by it when we talk about, you know, career-wise and just in terms of, you know, staying afloat.
So that is something really nice that they, even when they do run, you know, there's a positive outcome of it. And also, the fact that they all got knives was an amazing touch, because I want all of them to get knives, not just one team. And I'm really glad that that happened. He definitely got me. I thought only one team was going to win. And yeah, you know, he seems like a very, very nice and very amicable, lighthearted person. And I feel like that's exactly what BTS are as people. And you know what they say, you know, good people attract good people. And that's how I felt, at least. I enjoyed it. And it was really nice watching them cook. Now, of course, Suga was missed 100%. You know, that's a given. Run isn't the same without Suga. But at least, you know, he's still there. And, you know, during that time, he was recuperating from his shoulder injury. So, you know, hopefully we can get through these episodes where he isn't in it quickly, so we can go back to, you know, having our lovely Suga there as well. And, of course, I'm wishing all of you all the best. Take care of yourselves, you know. We're hoping for, you know, some for Jimin to not have COVID anymore. And, yeah, I'm wishing everybody the best. Take care, you guys. Stay safe. And, yeah, be well. Bye-bye.